썸네일에 두 개 땅땅 박아놓고 가봐. 봐, 안 봐. 이게 지금 있어야 된다고, 이. 야. 아, 돌문 맛이 있을까? 아, 레알이 좀 사람들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나도 레알이 좀 땡기는데. 아, 자꾸 사람들이 거지 레알이라고 놀려가지고 나 솔직히 마음 굳혔었는데. 시원하게 누가 또 이거 근육만 풀어주고 가라고 하면 나 바로 갈 것 같긴 한데. 단발이 된 것은 별풍선 476개 마땅한 유저 계속처 막적도지. 잠깐만. 아나사 스킬 빨리펴라. 저 이거 풀고 그러면 전 이 덕분에 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짱 보고 다 사면 돼. 아,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라울 안 사는 이유가. 지단을 좀 낮출까? 그냥 낮추고. 레임 지단 사고, 서브로 라우드롭 이런 거 하나 살까? 그럼 레임 지단 가면은 급여도 남아. 이러면 158쪽은 급여가 확 떨어져. 그러면 알라바를 잠깐만. DC로 가버릴까? DC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애잖아. 164주밖에 안 돼. 이걸 DC로 가면 되네. 발베르데는 내가 올릴 수가 없잖아, 돈이. 45조 막 이러는데? 비닐신을 안 샀어야 돼. 나도 다 머리가 생각이 있어. 자,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갈락티코 1기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가속력 2에 반응속도 3 올려줘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잖아 여러분들. 기가 막힌 현상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8명 맞춰가지고 가속력 3, 위치선정 3, 시야 2, 민첩성 2가 올라요 여러분들. 썸네일에 두 개 땅땅 박아놓고 가봐. 봐, 안 봐. 이게 지금 있어야 된다고. 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급여 270이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80조에 시작했고요. 첼시에서 80조에서 아스날 가가지고 아스날에서 떡상에서 120조가 됐어. 120조에서 팀갈해가지고 첼시로 와서 드록바를 샀는데 드록바가 떡상에서 140조가 됐어요. 토치가 나와서 팀갈하고 싶어가지고 벤피카로 가서 토치를 와당창 샀어요. 그리고 나서 구단가치가 188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레알을 왔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레알 마드리드와 너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팀플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갈락티코 1기 봤습니다. 백감, 피구, 라울, 이에로, 지단까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공식 경기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 좌우 윙어와 공격수, 공미가 교체 선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게임하기 편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9시즌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있죠. 왜 있을까요? 피구를 빼고 비니시우스가 들어가고 호드리구가 백검자리 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현역받아버려요. 가속력 3에 위치선정 3, 시야 2, 민첩 2까지 오릅니다. 후방 교체 딱 들어왔는데 나머지 6명까지 같이 해가지고 8명이 개같이 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쿼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270 급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급여가 8이 남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20짜리 골키퍼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역이 필요해요. 케파를 요거를 사가지고 제가 나중에 피구형님, 백험형님 빠지실 때 케파를 여기다 투입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럼 골키퍼까지 강력해지겠지. 라울하고 지단 보세요 여러분들. 크으, 라울이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냐고. 이게 속가 140 넘어주고 골결이 150에 위치선정 150까지 찍어주면서 이 형님이 이제 공미까지 가능한 형님이라 연계 지려버리거든. 패스도 좋고 시야도 좋고 크로스도 좋아버려. 이 형님이 사이드로 빠졌을 때 크로스 올려줘도 돼. 이 형님이 헤더도 147, 스태미너도 140, 개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형님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력 140 딱 나와주고 짤패랑 시야 계좌만 나와주고 드리블, 볼컨 이렇게 밸런스까지 나와줍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 이게 여러분들 미쳤어요. 아니 피구 형님 이거 20조인데 효과가 145, 150 나와요. 빠따 봐봐요. 빠따 중거리 막 차도 된다라는 거야. 피구 형님이 백컴 형님보다 크로스 더 좋아요. 아니 스탯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20조대야? 몸싸움도 세고. 아니 공격에서 피구 만나면은 밀고 들어가면 못 맞겠더라고. 이게 다 스탯이 높아서였네. 알라바와 발베르데 빠르잖아. 빠따 되잖아. 뭐 이 두 명의 선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굳이. DC 카르발 일단 가속력 둘 다 140 넘어주고 쫙 내려왔을 때 카르발 크로스 140 이 정도 풀백들이 좀 나와주고 거기다가 페를랑맨드는 양발 가운데 센터백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다 리디거 라모스를 쓰건 리디거 뭐 리탕을 쓰건 뭐 우린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갈락티코 1기 캠이 가속력 2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에로를 한번 선택했다라는 거. 근데 센터백에서 오버를 140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수비력. 가봅시다. 알라바 수비력 좋잖아. 버터. 아! 아 훈코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아 클럽 훈코 안 해가지고. 아 맞네. 어쩐지 포터가 안 나가더라. 자 이렇게 왼발로 허르륵 좀 올려도 된다니까. 크로스가 150이잖아 그냥 왼발로 올려도 돼.
왼발로 한번 볼까? 왼발. 와. 어, 야, 봐봐. 막 올려야 된다니까. 진짜 주발이 아닌 형님들끼리 지금 다 조지고 있잖아. 출발. 프란 가르시아. 라울 누가 안 좋다고 했냐고. 라울 봤어. 아까 라울 봤냐고. 아, 체감이 너무 좋아. 라울. 그렇지, 지단. 그렇지. 킬러. 밑에 주고. 우와, 피구 감차가 왔어? 개 간지나잖아. 우와, 겁나 간지나게 차버린다. 가자. 믿을 건 라 피구야. 라울 의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라울은 오른발 왼발 다 잘 써. 방금 오른발로 넣는 거 봤어? 저 형 진짜 개질이요, 라울 형. 라울 형 의심하지 마, 여러분들 알았지? 근데 개파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다니 형! 그래, 다니 형은 이렇게 써야겠어. 다니 형 딱 중앙에 딱 서 있잖아? 그럼 턴하고 그냥 Z디만 때리는 거야. 와, 근데 난 백검도 안 느려 하나도. 백검 존나 좋아. 다니 형! 어, 다니 형. 그렇지. 다니 형 이렇게 쓸게, 형. 다니 형 뭐 하려 하지 마. 형, 형님은 패스. 패스 많이 해줘. 다니 형 죽어. 와! 그래, 이거야! 다니 형! 피구의 골까지. 그래, 다니 형 방금 이겨내는 거 봤어. 다니 형은 몸싸움이 되니까. 퍼터. 지단 형과 라울 형의, 봐봐. 라울 형은 오른발로 개 잘 넣는다니까? 사이드 쓱 주고. 백호 왼발 감차. 그러니까 우리 팀은 양발이라니까. 짝발이 절대 아니야. 그냥 왼발로 감아도 들어간다니까. 아까 봤지? 진짜로 난 재밌는 것 같아. 라울 나중에 미패 나오면 라울 바꿔줄 거고. 라울이 좋아요, 여러분들. 라울이 안 좋지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오른발로 굉장히 잘 넣어. 이거 거의 양발 같아, 양발. 백험 전혀 느리지 않아요. 게임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너건 치고 뛰면 몸싸움마저도 세가지고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네. 피구 형님이 제가 봤을 땐 윙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백험보다 솔직히 말하면 피구가 더 좋아. 저희 레알이었습니다. FC온라인 인생 첫 레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레알 하시는 분들 좋은 선수들 있으면, 급여랑 맞는 부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Straight to the...